처가 다른 이제 신사분들과 이야기를 할때 했던 말이, 왜 여자는 배울 수 없냐, 아하. 왜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하냐, 나는 똑똑하고 배운 여자가 좋다,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여성이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진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상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럼 지금 남성들도 이런 아처와 같이 진취적이면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박수치고 응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제가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런 여성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100% 옹호하냐 하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남성이 갖고 있는 이 DNA 있잖아요. 네. 농경사회 이후에 몇만 년 동안 있었던 넌 집에서 일해, 난 밖에서 일할게라고 하는 그 DNA가 계속 남자들은 있어요,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넌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벌어올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나가서 일해는 너의 사회적 커리어를 위해서 응원하기보다는 나 혼자 벌기 힘드니까 너도 벌어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느끼죠, 여성들도. 전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남성을 대표는 아닙니다만, 남성의 한 일원으로서 좀 창피합니다만, 너가 성공하길 원해. 네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가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마음은 솔직히 약간 표면적이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라도 좀 벌어와. 같이 벌자. 나만 버는 거 너무 억울해라는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본심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네, 맞아요. 아는구나, 다들. 이게 대화할 때 되게, 나는 여자애들이 일하면 너무 멋있고, 자기 일하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도, 진짜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은근한 자격지심도 있고, 당연히 남자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풍긴다 해야 그렇지. 되나? 내가 엄청난 부와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 가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맞아요. 슬프지만, 그치? 맞아요. 그리고 또 여성이 더 벌어서 좋지만 막상 더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남자다움의 꼰대가 무너질까 봐. 자존심이. 네. 그치? 맞아요. 와,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 우리가? 근데 뭐그 부분을 막와걔 진짜 이상한 애야,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라는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그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그러면 또 여성 입장에서 우리 엠버 나이 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난 정말 엄청난 능력과 재산을 가진 남자의 그성 안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엄청 많죠. 아, 엄청 진짜 많아요. 아우, 시원해, 우리 뭐 엄청 많어. 아닌 척하지만 엄청 많어. 네, 은근 되게 저는 몰랐는데 많던데요? 사회 나와보니까. 너무 재밌다.